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예,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가끔 핸들 방향, 핸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 많으시죠? 제가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고고싱을 하다 보면 주차하거나 아니면 골목길 같은 데서 이렇게 후진을 하거나 이럴 때 핸들 방향을 상당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특히 앞으로 갈 때도 헷갈리지만 뒤로 갈 때도 되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후진을 할 때 꺾어야 하는 핸들 방향이 헷갈려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핸들 방향 어떻게 쉽게 똑바로 잡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핸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핸들이 자전거랑 똑같다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돌리면 이만큼 가고 이만큼 돌리면 이만큼 가고 그러면 너무 쉽겠죠. 근데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랑 조금 달라서 한쪽으로 끝까지 꺾었을 때 한 바퀴 반까지 돌아가요. 그러니까 핸들을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 자 내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순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원위치 같고 이것도 원위치 같고 계기판이 보이면 이게 원위치인데 어디가 원위치인지를 몰라요. 이게 핸들이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보통 세 바퀴까지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잘 모르실 때는 한쪽으로 끝까지 꺾어보는 거예요. 자, 나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어볼까? 더 이상 안 돌아가. 자 그럼 끝까지 꺾은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를 할 때는 자 보통 한 바퀴 반이 돌아가니까 조그만 게 밑으로 한 번 계기판이 한 번 보이게 그리고 돌려서 다시 두 번 그럼 바퀴가 일자가 된 겁니다. 자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한 바퀴 반. 자 이게 뭐 조금 덜 돌아가는 차도 있고 더 돌아가는 차도 있습니다. 자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자 계기판이 한 번 보이게 자 계기판이 두 번 보이면 원위치예요. 계기판이 가리면 어느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이 두 번 보이게 일단 요 원리를 알아두시면 이제부터는 쉬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앞으로 갈 때는 자 핸들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 있어요. 자 모르잖아요. 자 지금 내가 이제 출발을 해야 돼. 자 이제 브레이크를 띄고 가려고 하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자 앞으로 갈 때는 반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쉽게 알아요. 아 이쪽으로 가네. 그럼 바퀴를 똑바로 하려면 자 근데 얼만큼 돌려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 핸들이 자 원위치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내가 자 요만큼만 돌아가 있어. 자 앞으로 움직여 볼게요. 약간 왼쪽으로 가죠. 자 그러면 일단 자 큰 구멍이 위로 가게 계기판이 보이게 일렬을 해주세요. 원위치를 해주시고 조금 움직여 보세요. 그럼 똑바로 됐습니다. 자 만약에 한 바퀴가 돌아가 있어요. 자 똑바로 된 것 같아. 자 조금 움직여 봐. 일로 움직이네. 그러면 반대로 원위치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조금 움직여 보는 거죠. 그러면 똑바로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끝까지 돌렸어요. 자 끝까지 돌아가 있으면 위에 와 있겠죠. 이쪽에 와 있겠죠. 똑바로 안 되고 조금 더 돌아가니까 한 바퀴가 우리가 맥시멈이다 생각하고 자 조금 더 돌아가 있어요. 자 움직여 볼게요. 많이 움직여요. 자 움직이는 게 각도가 되게 커요. 아 그러면 핸들이 많이 돌아가 있구나. 그러면 자 계기판이 한 번 보이고 두 번 보이고 그러면 이게 일자예요. 자 똑바로 갑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많이 돌아가 있어요. 자 조금 움직여 볼게요. 많이 일로 꺾이네. 각도가 많이 꺾인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계기판이 두 번 보이게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혹시라도 조금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조금 움직여 볼게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 한쪽으로 기울이는 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게 원위치예요. 한 번만 그리고 움직여 보는 거죠. 자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내가 조금 한 바퀴도 안 되게 돌아가 있어요. 자 움직여 보는데 좀 완만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원위치 계기판이 한번 보이게. 자 그럼 이게 끝인데 자 후진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진할 때가 헷갈리는데 자 전진으로 갈 때는 반대로 꺾는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후진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진 같은 경우 앞으로 갈 때는 반대였지만 자 후진이었을 때 자 만약에 오른쪽으로 한 바퀴가 꺾여 있어요. 차가 왼쪽으로 가네. 자 그러면 후진 같은 경우는 자 틀어지는 쪽으로 꺾어 주시면 돼요. 가는 쪽 앞쪽이 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주면 똑바로 됩니다.
왼쪽으로 또 꺾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죠. 차가 오른쪽으로 가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네. 그러면 꺾이는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그러면 바퀴가 똑바로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돌아가 있어요. 조금 돌아가 있어요. 완만하게 움직이겠죠. 아, 그러면 왼쪽으로 가네. 왼쪽으로. 그러면 바퀴가 일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앞으로 갈 때는 반대가 되는 거고요. 원위치를 할 때. 자, 뒤로 갈 때는 가는 쪽으로 꺾어주면 됩니다. 어디가? 앞에가. 왜? 우리가 뒤를 보면, 자, 후진, 뒤쪽을 보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느끼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 후진 때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됐지? 네. 원위치. 원위치 맞아요? 자, 후진을 할 때, 자, 만약에 오른쪽으로 바퀴가 꺾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후진할 때 거의 대부분 어디를 보냐면 후방 카메라나 양쪽 사이드 미러를 많이 보고 가죠. 자, 이렇게 가다가 꺾이네. 꺾이는 것도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뒤를 보고 가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상하게 틀어지네. 자, 그러면 뒤쪽을 보시면서 뒤쪽이 틀어지는 쪽으로 반대로 해주면 되는데, 뒤쪽이 오른쪽으로 가네. 반대로 꺾는 게 어렵습니다. 뒤를 보면서 맞추는 게. 그래서 자, 우리가 앞으로 갈 때나 뒤로 갈 때는 항상 자, 앞을 보면서 핸들이 돌아가 있는 걸 어느 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자, 자, 눈 감으세요. 자, 눈 감으세요. 자, 지금 이제 핸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움직여 볼게요. 앞을 잘 보고, 자, 얼로 틀어야 될지 똑바로 해야 될지. 자, 일단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느껴지셨죠? 자, 그러면 핸들을 얼로 돌려야 될까요? 자,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차가 오른쪽으로 가죠? 자, 그럼 앞으로 갈 때는 반대로 돌리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네. 왼쪽으로 원위치. 자, 그럼 다시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자, 눈 감고 가만히 계세요. 자, 지금 핸들 모양이 똑같죠? 지금 원위치 상태죠? 자, 움직여 볼게요. 자, 느껴지셨죠? 자, 얼로 돌리면 될까요? 네, 다 맞추시네요. 맞아요. 차가 왼쪽으로 가죠? 앞에가. 그러니까 반대로 오른쪽으로 원위치를 돌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똑바로 가죠? 자, 그러면 핸들을 이번엔 조금만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눈 감아보세요. 자, 어느 한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핸들 모양이 이렇게 돼 있네. 자, 여러분들 움직여 볼게요. 자, 앞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움직여 볼게요. 자, 벌써 찾았다고요? 그렇죠. 차가 왼쪽으로 가죠. 자, 그러면 근데 완만하게 가죠. 자, 그러면 반바퀴만 원위치를 해주면 자, 차가 똑바로 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후진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볼게요. 자, 후진 기어 넣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맞춰보세요. 이제 후진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 후진은 앞쪽이 가는 쪽으로 꺾어준다. 그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는 쪽으로 꺾어준다. 움직이는 쪽, 앞쪽이. 자, 그럼 여러분 눈 감아 보십시오. 이제부터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움직여 볼게요. 정답을 맞춰 보세요. 자, 정답은 어느 쪽일까요? 핸들을 얼로 돌려야 똑바로 될까요? 앞에 쪽이 왼쪽으로 움직였거든요. 맞습니다. 앞쪽이 움직이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계기판이 한번 보이게. 자, 그렇게 되면 똑바로가 된 거예요. 자, 한번 움직여 볼까요? 똑바로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야죠. 반대도. 너무 쉽죠? 자, 이번에는 문제 안 낼게요. 그냥 다 아니까. 자, 만약 반대로, 자, 이만큼 돌아갔어. 아, 모르겠어. 자, 이렇게 돌아갔어. 움직여 볼게요. 아우, 많이 틀어지네요. 많이 틀어지니까, 그러면, 자, 요만큼은 아니겠네. 요만큼은 아니겠네. 그지? 자, 요게 원위치는 아닐 것 같아. 많이 틀어졌으니까. 아, 이쪽으로 움직이네. 아, 그럼 움직이는 쪽으로 원위치를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어느 쪽으로 핸들이 돌아가 있든,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끝까지 꺾어보는 거예요. 꺾고, 더 이상 안 돌아가네? 그러면, 자, 계기판이 한 번 보이고, 두 번 보이게. 안녕하세요. 미남이에요. 네, 두 번 보이게 이렇게 해주면 바퀴가 일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때마다 이걸 한쪽으로 계속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을 보시고 어느 쪽으로 돌아갔는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자 뒤로 가는데 차가 왼쪽으로 가네. 그럼 왼쪽으로 한번 아시겠죠? 자 막 돌렸어요. 자 막 돌렸어요. 자 움직여 볼까요? 차가 오른쪽으로 가네. 그럼 오른쪽으로 원위치. 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핸들이 조금만 돌아가 있어. 자, 많이 안 움직이는데 이쪽으로 약간 쏠리네. 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계기판이 한번 보이게. 자 움직여 보는 거야. 자 조금 돌아가 있다. 자 이상하네. 그러니까 뭔가 틀어진 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느 쪽으로 돌아갔네. 자 그럼 어느 쪽으로 돌아갔나. 약간 이쪽으로 가네. 그러면 틀어지는 쪽으로 원위치를 해준다. 여기서 더 돌려 버리면 이제 반대로 돌아가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가는 건 설명 안 해드릴게요. 앞으로 가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차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돌려야지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후진이 힘들었죠? 그래서 자 후진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한쪽으로 틀어진다. 그럼 틀어지는 쪽으로 원위치 계기판이 한번 보이게 해준다. 자 어느 쪽이 돌렸다? 틀어지네. 자 가는 쪽으로 계기판이 보이게. 자, 요 방법만 아시면 여러분들 조금씩만 움직여 봐도 이게 어디로 돌아가는지 느껴지면 자 핸들 방향을 원위치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운전 다 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이렇게 맞춰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머리로만 생각하다 보면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가 있으시면 이렇게 공터 같은 데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핸들을 맞추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브레이크 살짝 한 번만 띄어도 핸들이 일로 돌아갔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원위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 방향만 내가 맞춰도 주차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아주 그냥 깨알 같은 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전운전.